끝까지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? 넌 진짜 네 맘대로야. 둘이 이혼해! 빠짐없이 확인했지? 어, 다 했어.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이혼 신고하려고요? 네, 접수 도와드릴게요. 그 선생님? 이 협의 이혼 확인서를 보니까 신청일이 3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네? 오늘이 6월 15일이라 마감일이 하루 지나가지고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협의 이혼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와주셔야 신고가 가능합니다. 아니 오늘이 15일이니까 오늘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라서요 6월 14일까지만 가능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혼 신고 접수가 안 됩니다. 저한테 따로 문의 주지 않으셨어요? 에? 아니 무슨 뭐 저는 문의를 뭐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오해? 착각? 그러니까 오늘은 신고가 안 된다는 건가요? 네네 오늘은 이혼 신청 안 됩니다. 넌 뭘 그렇게 땀을 흘리고 있어? 내가 무슨 땀을 흘린다 그래? 지금 굉장히 많이 무슨 얘기 뭐야? 저 얘기하고 다시 오겠습니다. 뭐야? 빠짐없이 준비했다며. 어 그랬는데 일단 나가자. 저기 앞에 자기가 좋아하는 짬뽕집 있더라고. 가서 먹으면서 자세한 걸 얘기할까? 아니 무슨 그래 뭐 일단 먹으면서 얘기하자. 자기 좋아하는 뭐 탕수육 이런 거 시켜 먹어. 대짜로? 당연하지. 군만두도? 아이 군만두 당연히 서비스로 받아야지.